오늘의 민원인은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 어떤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난 대운산 코로세. 이번에는 무, 3번에는 오사리, 4번에는 제피. 내 초부터 내시, 9월 말부터 10월 달에는 밤, 11월 말등이 되면 꽃감까지 때마다 여름이 가장 나쁘시답니다. 좋죠? 쉬는 날이 없으신데요? 쉬는 날 없어요. 바빠요, 바빠. 농촌에 일이 바쁜데 이 좀 거들어 달라는 거지. 그래 배우면 너무 아들 빵빵한 시기잖아. 애가 터지더만. 힘들게 시키더라구만. 그러면 어머니 세 분은 절대 힘들게 안 시킬 거다. 그럼 너무 아들 힘들게 시키면 안 되지. 내 아들 같이 애껴야지. 과연 약속은 지켜질까요? 구황마을 삼청새 변신으로 저는 모습이 됐습니다. 서울 올라갈 심 냉가놓고 킨다는데 꺼지는 해야지. 매실까지 팔았는데요. 어머니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름맞이 민원 해결 잘할 수 있을까요? 90세까지 일을 하신다는 전남 광양의 구황마을 주민들. 이때까진 미래를 몰랐습니다. 민원 신청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구황마을 삼총사를 만났습니다. 힘들게 만났는데 유쾌하게 댄스 신고실까요, 알죠? 구황마을 4인조 결성합니다. 일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몸을 풀고 가야 돼요. 아이고, 어머님들. 이거 손을,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니 씻긴 씻으신 거죠? 안 돼. 흙이 안 빠지시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아니, 나는 아침에 옆으로. 우리들은 장갑을 안 쬐, 일 좀 많이 하려고. 어머니의 손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거친 인생이 담겼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요. 1박 2일 동안만이라도 제가 어머니들 손 상하지 않게끔 제가 일 싹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산인가요? 자, 이게 다 들어가요. 다. 여러분을 닮은 싱그러운 초록빛 세상이 펼쳐졌는데요. 매실 천국입니다. 이게 다 일거리인 거죠? 예. 아프리카에 있는 밀림 같아요. 그저께 저 지리산 곰이 열이 넘어왔다잖아. 지금 근데 그제요? 그제 이리 오나요? 여기 왔을랑가도 몰라. 여기요? 어. 곰과의 사투는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곰이 매실 좋아요? 아니, 시사 안 먹을까? 못 먹어.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매실 따봅시다. 매실. 이거 다 따면 돼요? 한 놈만 놔두고 큰 놈은. 아, 큰 것만? 야, 굴따가. 매실 뭐 금방 따죠. 어, 이거 다 따서 봐봐요. 알이 정말 굵네요. 이래 익숙한 저의 손. 그리고 어머니들의 손. 미스터 손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사다리도 필요 없어요. 청년회장 저 니아카 좀 굽고 와. 예. 운전하면 또 손기사 아닙니까? 구황마을 삼청사의 손이 되어드렸죠. 죽었다. 곰 내려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이제 수확한 매실을 선별해야 합니다. 몇 킬로씩 담아요? 5킬로. 5킬로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지셨다는데요. 장사의 신, 손 회장만 믿으세요. 광양시장으로 갑니다. 마침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운이 좋았죠? 사람이 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사람도 많고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죠. 어머, 이렇게 다들 알아보시고. 자, 여러분 이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분. 신내가 순조롭겠는데요. 시작부터 뭐 예감 좋죠? 열 상자 다 팔겠죠? 일단은 영업 1단계 시선을 끌어봅니다. 장사는요자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요. 매실 때 수고합니다. 6시 내 고향에 아이돌 방탄소년단도 울고 갈 방탄 헌수상입니다.
집중했죠? 네. 요 상태에서 싹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줘. 갑자기 누가 오시는데요? 아시는 분이세요? 두 분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몰라. 사진 왜 찍은 거예요? 그냥 찍어. 너무 예뻐. 저 손 씨예요? 손 씨 우리 우리 손 씨예요? 손 씨야. 손 씨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 맞아요. 자, 가족이. 종친을 만났으니 영업 2단계 가족 찬스 가야죠. 혈연 찬스인가? 예. 첫 캐시 들어갑니다. 손 씨 만세입니다. 마소리 댄스 가야지요. 어머. 그런데 이때 시장 들어올 때 아까 봤던 그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가 회장이거든. 저 가서 얼른 꼬셔. 어떻게 꼬셔 언니 그죠? 가서 사라고 드리 몇 끼. 아 돈이 좀 있는 분인가요? 야 어머니 박수 한번 자 시장 여러분 이분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영업 3단계 상인 회장님을 공략하라. 회장 대 회장으로 다가가야죠. 인사 드렸습니다. 제가 그 여기 그 시장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지금 매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못 빠지세요 하나도? 회장님 정도 되면 그 매실 뭐 한 몇 상자 정도 사줄 것이다. 여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줄 것이다. 예. 몇 상자. 인상이 좋아 보이죠. 몇 상자. 그죠? 자, 저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몇 상자를 살까요? 국민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자, 아홉 상자 중에서 몇 상자? 다섯. 절반이 줄었습니다. 딸 있어. 저분 또 나타나. 아까 저 상인 회장님 소개해준 어머니. 딸이 예뻐. 어머님 딸이 있으시다고요? 32. 계속된 만남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잠시 계시면 저 배달만 갔다가. 장모님 되실 분이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힘 어때요? 좋아 짱. 상인 회장님 매실 다섯 상자 받으세요. 한 상자에 15,000원이니까 75,000원 주셔야 하는데요. 자, 그리고 5,000원을 더 주십니다. 75,000원인데. 이 5,000원은요. 예. 우리 어머니도 그리 고생해서 키우는 이 농산물을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청년 회장님 그 뜻을 빚해서 들어주시라고. 광양의 인심 순합니다. 팔아야 할 매실이 남았지만 장모님 채소 가게로 갔죠. 좋죠. 뭐 딴 데 가서 이런 거 못 삽니다. 예? 아 갑자기 여기서 판매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들어가야죠. 무 두 개. 어머니 무 드릴게요. 네. 자, 아이고 우리 사이가 최고. 장모님 제가 채소 싹 팔아 드릴게요. 사이가 감자 맞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위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진 한번 따님 사진 한번 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 사진도 안 맞죠? 예. 제 사랑을 또 찾았습니다. 진짜 미인이시네요. 그러면 딸 연락처를 줄 테니까 통화 한번 해봐 우리 딸하고. 전화 통화는 잠시 후 공개할게요. 힘내서 남은 매실 팔아봅니다. 영업 4단계 팬을 공략하라. 좋아하시죠? 아유, 자, 슬쩍 밀어보는데요. 눈치를 못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밀어보죠. 아, 판매하시는 거구나. 아, 드디어. 아, 네. 그때 사드려야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 왜 찍어 가시 아니. 이때 범상치 않은 분이 오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아니, 아버님,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아, 우리는 고기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기하고 매실하고 또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아버님, 여기 매실 있어요? 다 팔고 딱 두 상자 남았어요. 그럼 한 개 가져가야 되겠네. 네, 잘 들어보세요. 다 팔았고 딱 두 상자를 아버님이 정말... 딱 사주신다. 그럼 아버님은 광양의 영웅이 되십니다. 네, 저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버님, 자. 그렇죠, 소빈이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죠. 아버님이 영웅이 되느냐 말느냐. 자, 아버님 사실감이가 두 상자! 과연 광양의 영웅이 탄생할까요? 아버님 사실감이가 두 상자! 저는 한 상자입니다! 악마의 유혹 실패! 한수 이거 한번 하세요! 사부라라! 나도 한번 사부라라! 아 대신 다른 손님을! 몇십 원에 뭐 설사 하면 되지 뭐! 망어쳐라!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기쁨의 완판 댄스가 아니라! 광양 시민분들 감사해요! 구황마을 삼총 사원이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정산해 볼까요? 12, 13, 14, 15, 15만 5천 원!
그런데 또 산으로 가나요? 배고프지? 나 장어국 맛있게 끓여줄게. 우리 장어국? 그 어머니 그... 제피 따갖고 제피 엮고 바가이파리 따서 엮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정진 회장님. 어머니 이게 제피예요? 초피라고도 부르는 제피는 어린 잎과 열매를 향신료로 쓰는데요. 여름이면 다 따야 한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그래 배우면 너무 아들 빵빵은 시키잖아. 어떻게 터지든 애가 터지든 어, 힘들게 시키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세부는 절대 안 시킬 거다. 그럼 너무 아들 힘들게 시키면 안 되지. 내 아들과 깨끼하지. 어머니들 초심을 잃으셨어요. 한 시간째 제피 수확했죠. 아, 일이 앞에 보이는데요. 어머니, 아까 그 장어탕에 이걸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땄으면 충분히 늘 것 같은데요. 회장이 청년 회장이 오실게 일을 더 도와주고 가야지. 어머니, 장어탕 오늘 먹긴 먹죠? 나무 하나 다 털기세인데요. 아니, 얼마나 장어탕이 많이 넣냐면 계속 이런. 어머니. 온짐에 조금 해주고 가야지. 아니, 온짐은 무슨 일을 좀 해야지. 앉았다 일어났다 무한 반복. 내일 파실 물량을 채우신답니다. 저녁 먹기 힘들어요. 들려 장어탕을 먹으러 가시죠. 하지만 제피를 또 골라야 한답니다. 청년 회장이 요 체인지를 할 줄 아요?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아이고. 어머니의 손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손이 많이 가죠, 제가? 아이고. 저게 의외로 조절이 쉽지 않더라고요. 미스터 손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장어탕을 드디어 먹나요? 그치 아니에요? 예예.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날 한 2시간 걸렸죠? 제피를 또 잎사귀 하고 이제 가르면은 또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게 한 1시간 걸렸고요. 근데 또 제피를 빠요? 빠이. 장어탕 앞으로는 함부로 먹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피를 요거 조금 넣나요? 살짝 억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들 일을 도왔으니 됐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배고프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여기 장어탕이죠? 정성이 가득한 여름 보양식인데요. 어때? 제피의 향이 왜 먹는지 알겠어요. 하다가 향이 싹 퍼지는 게 너무 좋은데요. 세 시간 동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었겠네요. 이따 네. 전에 제가 잠을 잘 못 자먹지 하죠. 왜? 아 제가 이제 아직 좀 젊어가지고 힘이 나서 이게 힘이 막 쌓이고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저녁에 하면 이럴 거 대간 것도. 저녁에 옆가로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아 그래요? 아 좀 잘 먹었어요. 나 만나면 갑자기 그러네. 이럴 걸 생각해서. 아 이 장어탕이. 하지만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았죠. 아 좋네. 은하부터 한번 해봐 얼른. 이건 이대가 된게. 어우 떨려 떨려. 아까 그 딸일. 예. 아니다 저 조용히 혼자 몰래 하려고 했어. 지금이요? 어. 아니 어머님 앞에서 전화하니 너무 창피한데. 손에서 땀이 난다. 어머니 이런 게 사람일까요? 잘 봐라. 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잘못 누른 거겠지. 이게 또 뭔 상황이죠? 나가 기대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끝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면 다 잊지 그거 가지고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일이요? 인물이 좀 많은 사람이 다음 주 밤 몇 도로 계속되는 민원 해결. 카메라 볼 거예요. 저희 운명은 2부에서 공개됩니다.